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비올, 칩셋미디어, 우리 투자 기술 탑 머티리얼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올과 좀 칩셋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미증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 낙폭에 있는 종목이나 좀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먼저 비올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 지속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 기기 업체들이 인모드에 대한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력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또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브라질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모품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도 의료기기 장비 누적 공급량 확대에 따른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율 같은 경우는 소모품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을 가능하다라는 매력도가 있고요. 이제 원가율을 낮출 수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전체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체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의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약 29%인데 이게 향후에 뭐 35% 40%까지 좀 높아진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 매출도 상당히 좀 좋아졌죠. 5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일단 50%가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에 신제품이 두 개나 좀 오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초음파 부분이나 이제 비침습 고주파 관련된 제품인데 최근에 이제 초음파 부분은 식약처 이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았고요. 비침습 고주파 관련된 부분도 판매 승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쪽이 기존의 제품군들에 비해서 이제 제품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6,300원에서 6,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4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칩셋미디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좀 강하게 이제 좀 접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비디오 코덱 반도체 IP 회사입니다. 일단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재 그리고 가전, 자동차 등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영상이나 가전 시장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2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쪽 GPU라든지 AI 쪽에 대한 라이선스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라이선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1%나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이 라이선스 매출 쪽에 좀 사업 구조가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성장 기조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거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발표한 반도체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수출 데이터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반등 기조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P사 같은 경우는 유무형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IP 쪽에서 얼마나 연구 개발을 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이제 13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이런 연구 개발 인력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에 대한 이 구성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로열티의 성장 기준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MPO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 될수록 세상 이 회사의 매출 구조도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이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좀 수요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중국에서 반도체 자립을 하게 되면 반도체 IP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 회사가 비디오 코덱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미중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한 또 기대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이런 IP 쪽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나타나면 지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대1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은 무상증자 권리락 이외에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점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는 33,5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1,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